네, 안녕하세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이미정입니다. 오늘은 오자마자 저희 이 스튜디오 안에 봄 향기가 가득 나더라고요.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간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오렌지 향이 그냥 아주 좋네요. 저희 오렌지 향처럼 정말 싱그러운 봄을 맞았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가방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봄을 만끽하고 싶어서 가방 괜히 들고 싶지 않고 그냥 단촐하게 이렇게 나오고 싶었는데 이거 그런 분들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단촐하게 나가서 이 봄을 막 느끼고 싶으실 텐데 요 오늘 준비한 SP여사 천연 소가주 저희 카드지갑 준비했는데요. 이 카드홀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제품인데요. 저는 우선 이렇게 간편하게 메고 다니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거 이게 탈부착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이 에스피로사의 천연가죽, 소가죽이기 때문에 탈부착하는 쪽이 이렇게 간편하게 고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고리로 간편하게 탈부착을 하실 수 있고요. 간편하게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머니에 쏙 넣어서 다니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이거 하나 카드 하나 또는 뭐 여기 뒤에 지금 보시면 앞뒤로 앞쪽에는 이렇게 두 칸 여기는 한 칸 총 세 가지 카드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드 하나 둘 넣으시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뒤쪽에는 지폐 지폐 몇 개 딱 몇 장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슬림하다는 거 정말 얇죠. 너무 얇고요. 얇기 때문에 뒷주머니, 남성분들은 뒷주머니에 지갑 많이 넣고 다니시잖아요. 뒷주머니에 쏙 넣고 다녀도 손색 없을 정도의 이 얇기이기 때문에 꼭 한번 구매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구매하세요, 선택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우선 제품도 좋지만 가격도 너무 좋아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25,000원인데 그냥 또 25,000원이면 또 우리 무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죠. 25,000원에 저희가 원 플러스 원 해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포장도 지금 이렇게 나가니까요. 간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선물하기도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지금 보시면 착 포장이 되어 있고 옆에 고리와 함께 본체, 카드 홀더 본체가 두 개가 딱 이렇게 나눠서 포장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예쁘죠? 심플하죠? 저는 이게 만약에 화려한 패턴이 있었다고 하면은 약간 데일리로는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딱 네 가지. 지금 보이시는 앞에 쪽에 보이시는 이 컬러와 딱 블랙. 네 가지 컬러거든요. 지금 블랙, 그다음에 블루, 그다음에 이거는 브라운, 카멜.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니까 한번 골라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 지갑이 장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겠네. 여기 손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계속 이게 숨기려고 애쓰고 있는데 핸들링 할 때 자꾸 보이네요. 이 손이 왜 이러냐면 아까 우리 스태프분 한 분이 오렌지를 못 가고 계셔가지고 지금 잠깐 들어오셨는데 오렌지를 못 가고 계셔가지고 이 오렌지 까다가 제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뭐 어떡하죠 이거? 하지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이 천연소가죽이기 때문에 가죽향이 좀 나요. 특유의 그 가죽향이 있거든요. 그게 천연소가죽이라는 얘기고요. 천연소가죽이기 때문에 잡았을 때 느낌이 남달라요. 왜인 줄 아세요? 이 천연소가죽도 여러 가지 패브릭으로 이제 변형시킬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만드는 이 제품은 정말 에스피로사만의 고급진 텍스처로 만든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이 천연소가죽 하면은 그 텍스처가 정말 되게 많아요. 패브릭이. 하지만 그 피사, 명품 피 브랜드의 그 피사는 그 천연소가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품이 아닌 사피아노 재질로 텍스처로 만들어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흠집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잡았을 때 부드럽기보다는 좀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죽을 좀 더 뭐라고 할까? 그 피사만의 그 피사스럽게 만든 게 바로 그 사피아노 재질인데요. 사피아노 재질 좋죠. 하지만 단 하나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시간이 흘러서 조금 해지고 그러면은 끝부분이 다 일어나요. 그게